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원영 TS 대표 원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디자인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유는 고객 디자인 참여 가능한 쇼핑몰 플랫폼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요. 현재 석박 통합 과정에서 내년에 박사 졸업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유는 쇼핑몰 시스템인데요. 고객이 디자인 참여가 가능한 쇼핑몰 시스템입니다. 즉 쇼핑몰 내부에 고객이 편집 가능한 에디팅, 편집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가 되는 법이라면은 쉽게 다른 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티셔츠 커스터마이징 알죠? 전사 프린팅, 원하는 무늬 올려서 하는 건데 그거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보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성 원피스라든가 아니면 뭐 재킷 그리고 보다 복잡한 그런 의류에 적용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플랫폼은 그런 것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옷에도 적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점을 뒀던 부분은 처음에는 커스터마이징, 요즘 4차 산업 다 커스터마이징을 말하니까 그거를 생각했는데요. 커스터마이징에는 주로 핏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패턴 제조할 때 바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색깔이라든가 색상 이런 느낌적인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디지털 프린팅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다가 현재 디지털 프린팅을 사용한 거는 티셔츠밖에 없기 때문에 티셔츠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의복에도 디지털 프린팅이 적용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생산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비교할 만한 사이트는 많거든요. 제가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뭐 앱으로 치면 마이티라든가 뭐 스냅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이트의 경우에는 뭐 프린팅 팩토리 같은 경우도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제가 할 점은 티셔츠, 그들은 모두 티셔츠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티셔츠도 포함해서 티셔츠 이외에 여러 가지 여성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진 디자이너들이 그해 새롭게 그 시즌에 새롭게 그린 디자이너 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모집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전공적인 배경이 있겠죠. 의상학과이니까. 그리고 또 한양대에서 창업에 관한 강좌가 엄청 설득력이 있어갖고 단순한 브랜드 디자이너보다는 나도 의류 쪽이나 산업 쪽이나 뭐 플랫폼 쪽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제 친구들도 제가 디자인하는 거를 보면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도 디자인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루 이틀에 배워줄 수가 없잖아요. 대신 이런 고객이 참여 가능한 디자인 플랫폼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배우는 시간이 거의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을 제품으로 해서 옷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여기는 B2B가 되고 B2C가 되잖아요. 고객한테 있어서는 내가 디자인한 것을 입어보고 싶다. 나의 디자인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급 맞춤 제작에 비해서는 훨씬 뭐 브랜드 중저가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뭐 의류 브랜드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커스터마이징 티셔츠 같은 거를 보면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플랫폼에서 사용하시면은 소량의 수수료만 내면은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고객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의류 판매에 비해서는 일정한 고부가 가치를 자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의류 브랜드에서도 시즌 한두 벌 정도를 저희 플랫폼에 올려서 고객과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벌리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을 모으게끔 자체 플랫폼에서 홍보도 해주고 해서 무명 디자이너가 올라왔다 할 때 그것이 고객한테 노출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고 또한
고객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얘가 빨리 제품화로 될 수 있는 것을 가속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예전에는 티셔츠만 고정된 템플릿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은. 하지만 저희는 티셔츠가 아니라 복잡한 옷도 다 그냥 내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들은 다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용이 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을 주 고객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디자이너들도 옷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중국에 마음에 드는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 시장을 목표로 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적인 의류 브랜드들과도 협업하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